방금 이제 별 그리기 따라 다 한번 해보셨죠? 이제 그 직사각형 그리기를 할게요. 직사각형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직사각형 여기 있거든요. 직사각형. 그래서 딱 누르면 이제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0,0에서 하면 이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00 탭이나 이제 컴마 누르고 이제 예를 들어 50이라 하면 방금 제가 했던 그림과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선으로도 뭐 50, 100, 뭐 선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렉탱글 이거 써가지고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직사각형. 이거 이제 단축키는 REC 누르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석 지정해서 이게 가로 세로 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간단해서 딱히 따라 할 필요 없고, 지금 들으면서 한 번씩만 해보시면, 예,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예, 이제 이거 다음으로는, 원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 여기 누르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중심점 일단 원의 그 기본 이제 그 단축키 이제 C 누르고 이제 반지름 입력 이게 지금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말은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지름 지정돼 있는데 또는 또 지름 D를 하려면 여기서 D를 누르면 이제 지름으로 지금 세팅을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냥 귀찮고 잠시만요. 아, 왜또제 맘대로 바뀌지? 하면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원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중심점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점을 뭐 100,100에서 시작해서 반지름 50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다음에 0,0에서 반지름 100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2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지름의 두 점을 사용해서 지금 딱그 컷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딱 90점 지정이랑 이제 아 이거 지금 F 가리켜줬나?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제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딱그두 점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3점은 이제 점 3개 이거랑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3점 여기도 이제 같은 원이니까 같은 3점이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점에 딱 집으면 딱점 3개를 집어서 이제 원 하나 그리는 거. 그다음에 접선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일단 45도 각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다음에 접선. 그다음에 반지름을 이제 여기서 제가 입력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방금 10 입력했거든요. 접선. 예를 들어 반지름 50 하면 잠시만 이거는 지금 너무 커서 지금 바깥으로 빠진 것 같고 이게 아마 연장선 해가서 지금 된것 같거든요. 접선 20 이미지 이렇게 접선 아 맞다 20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접선이거든요. 이건 이제 내접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접선 3개를 이제 딱 지정하면 알아서 그 사이에 이제 원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방금 이제 배운 원이랑 그 이제 각도 조절하는 걸 통해서 지금 여기 태극 문양 있죠? 이게 지금 중심점이
여기에서 지금 30도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힌트를 가지고 이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습해 주세요.